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하들짝 개었네요. 마음도, 몸도 아주 이렇게 가뿐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화창하게 개인 하늘처럼 행복하고 상큼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제 아들이 9월에 이제 결을 하는데요. 예비 며느리가 저에게 다육이를 선물을 했어요. 어버이날 기념으로 좀 미리 선물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섭세 실리스 금이에요.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귀한 금 다육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사람들이 덜 찾아서 그런지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하네요. 그래도 금은 금입니다. 섭세 실리스 금. 그리고 요거 보초금. 보초금은 속살이 여리여리하게 보이죠? 예, 요거 보초금. 요것도 데려왔더라고요. 하나는 아빠를 위한 거, 하나는 엄마를 위한 거. 화분도 데려왔더라고요. 화분은 요것도 이제 아빠를 닮은 그런 인형이 붙어 있는 그런 노란 화분이에요. 요것도 엄마를 닮은 노란 화분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옆에 콩본이 예쁜 게 하나 있다고 요 콩본을 하나 데려왔어요. 아주 귀엽죠? 네, 그래서 제가 콩본에다가는 제가 여태까지 이거 나비봉랑 옛날에 데려왔는데 아직 분갈이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저게 콩본에다가 예쁘게 심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어서 예쁜 모습을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흙을 털어왔고요. 뿌리 정리는 조금 이따 좀더 해주겠습니다. 화분에 나는 미리 깔망을 깔아놨습니다. 지금부터 분갈이를 빠름빠름 영상과 함께 심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빠한테 어울리는 이게 섭세 실리스금 이거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황토불을 깔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황토불을 깔아줍니다. 제가 쓰는 거는 한 중간 정도의 크기예요. 아주 큰건 아닙니다. 화분에 3분의 1 정도씩 크기로 깔아줬어요. 뿌리 정리를 좀 해줘 보겠습니다. 흙을 털어보니까 목대는 아주 굵어요. 보초금도 뿌리가 아주 깊게 잘 내렸답니다. 뿌리 정리를 해줍니다. 다음에 이제 그 섭세 실리스금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요거 흙, 제가 섞어 놓은 흙이에요. 황토불하고 펠라이트하고, 저는 다육이 배양토를 1대1대1로 섞어 놨습니다. 양쪽에 흙을 다 넣어줄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는 키를 좀 맞춰 보고 흙을 더 넣어줘야 되겠죠? 키를 조금 더, 요거는 나오게, 여기 아빠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나오게 하려면 흙을 좀더 넣어줘야 되겠죠? 뿌리가 여기 목대가 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좀 올려서 심어줘요. 더 넣어주고 뿌리를 깊숙이 심어주고요.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흙을 좀더 넣어줍니다. 흙이 좀더 들어가줘야 되는데 숟가락으로 흙을 더 넣어줍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잘 심어졌고요. 조금 이따 다육이볼 올려주겠습니다. 이따가 또 보초금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보초금. 네, 아주 꽉 차네요. 그대로 예쁘게 심어주면 되고. 이쪽에다가 흙을 좀 넣어주고요. 넣어준 다음. 이게 좀 약해서 아주 조심스럽네요. 약해서 이쪽에다가도 또 넣어줍니다. 이거는 워낙 이제 뿌리가 단단히 내려가지고 풀 조금만 넣어도 아주 잘 중심을 잘 잡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분갈이는 완성이 됐고요. 예쁜 나비봉랑 한번 심어볼게요. 깔만 깔아줬고요. 한쪽을 깔아줘요. 봉랑이를 살짝 심어줘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분갈이를 완성을 했습니다. 다육이볼을 깔아주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여기에 황토불을 깔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조그만 곳에는 황토불이 너무 큰것 같아서 다육이볼을 깔아줄게요. 다육이볼, 이 조그만 거 깔아주겠습니다. 다육이볼을 깔아도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앙증맞고. 아사토 대신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울음병 예방에도 좋고 해서 저는 이게 이제 그흙 배합할 때도 이거 쓸 예정이에요. 요거는 다 됐고요. 부추금 한번 갈기볼. 조심스러워요. 부추금은 잘 떨어져요. 조금만 만지면 떨어집니다. 요것도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섭세실리스금, 나비봉랑, 보추금을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제가 이렇게 심으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어버이날 선물로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아주 아주 고맙게 잘 받고 아주 감동의 선물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심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9월 달에 결혼을 하니까 그때 제가 요거를 아이들 신혼집에 그때 선물로 해주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보초금하고 섭세실리스금, 나비봉랑. 쬐그만한 아기들을 봉실봉실 나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신혼 때 선물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아주 예쁘게 분갈이가 됐잖아요. 네,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면 오늘도 제가 이거 지금 오늘은 좀 시간이 너무 걸려서 키우는 법은 다음번에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뭐, 물 주기와 햇빛 보여주기, 이런 것들은 거의 다른 다육이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섭세실리스 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햇볕을 많이 보여줘야 금기가 많아져요. 여기 한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섭세실리스 금. 요것도 이렇게 금기가 아직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금기가 많아지고요. 네, 요거 보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근데 이제 좀 입장이 조금 여리여리하고 약해서 강한 햇볕을 보여주실 때좀 조심조심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비봉랑도 빛을 많이 보여주면 아무래도 가장자리에 물이 예쁘게 많이 들겠죠. 오늘은 이렇게 새 아이를 분갈이를 예쁘게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